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가 출범하고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이자 특위위원으로서 검찰개혁 2.0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주어졌을 때 자칫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내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6개 분야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 6개 분야의 수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독에 일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검찰의 고유한 것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살펴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 시점을 정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와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직급의 상하 지휘관계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철저히 군대처럼 움직여서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검사 직급을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은 검찰총장 말고는 다 직급이 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국민도 이게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청법을 바꾸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2.0 끈질기게, 강력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의 잘못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협박반 예결반으로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이 일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초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로 방송농단이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송법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느냐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의 방송법 위반 처벌은 이 방송법이 만들어진 지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흑역사의 교훈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일일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각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처벌받을지 모를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모 방송사가 내년 1월에 방영할 드라마가 공수처를 미화하는 내용이라며 방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각이 방통위가 방송 관련 상임이기 때문에 명백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DNA는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표현, 양심, 창작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제1기본권입니다.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1기본권조차 억압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독재 DNA가 암세포처럼 다시 살아나 기승을 부리려 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무지막지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